가치관을 통하게 분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골라서 갈 수 있지만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지방으로 가야 되고 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지금 잘하는 학생 좀 깨울래요? 네, 잘하는 학생들. 자, 고개 엉덩이 뒤로 붙이고 자, 똑바로 앉아요. 엉덩이 뒤로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했을까? 여러분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표력. 이제는 발표력 시대예요. 특히 여러분들 대학 가운데 제일 수시가 많다고 하세요? 논술이 많다고 하세요? 수시가 많잖아요. 수시 중에 제일 가는 게 뭘까요? 수시 중에 제일 가는 게 논술이에요. 그럼 논술은 뭐냐? 글쓰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뭘 써야 되죠? 자기소개서 써야 되냐? 자기소개서도 글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말하기, 글쓰기, 듣기, 특히 경청 있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말하기, 듣기, 쓰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 점수 잘 따라가고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뭘까요? 아버님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법이었잖아요. 요즘은 대학 가는데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말하기 아니에요. 말하기를 어떻게 테스트해요? 쓰기. 번역 아니에요. 쓰기. 듣기. 듣기. 듣기가 작년도 입시에서는요. 작년도 입시에서 영어 듣기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어떻게 더 하다니? 전체 반이 듣기예요.